그러자 검은 옷을 입은 남자는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하고 왼쪽 길로 빠르게 뛰어갔다고 합니다. 검은 남자가 저 멀리 사라지는 걸 확인하고 다시 오른쪽 길로 가기 위해 발걸음을 뗐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갈림길에 섰을 때는 진로의 선택도 돼요. 학생이니까. 안녕하세요. 눈꽃마녀의 공포라디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종합학원을 다닐 때의 일입니다. 월요일에 학원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들어오시자마자 저에게 혹시 금요일이나 주말에 무슨 일 없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시냐고 묻자 선생님께서 금요일에 낮잠을 잤는데 이상한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선생님은 주변이 온통 논밭인 포장도 안 된 시골길을 걷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걸음 걷다가 뒤에서 누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뛰어오길래 자세히 봤더니 저였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반가운 마음에 먼저 인사를 했는데 제가 선생님을 무시하고 휙 지나가더랍니다. 선생님은 꿈에서도 그게 너무 서운해서 당장 저를 뒤쫓았다고 해요. 그렇게 한참 저를 따라가 보니 갈림길이 나왔다고 해요. 저는 그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갔고 선생님도 저를 따라서 오른쪽으로 향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어떤 남자가 선생님 어깨를 확 잡아 돌려 세우고서는 여기 혹시 어떤 여자아이가 지나가지 않았나요? 라고 물어보더래요. 남자는 덩치가 엄청 컸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을 흐릿해서 잘 안 보였다고 합니다. 마치 저승사자와도 같은 남자의 모습에 선생님은 직감적으로 제가 이 사람에게 도망치고 있었구나 싶어서 왼쪽 길로 갔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자 검은 옷을 입은 남자는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하고 왼쪽 길로 빠르게 뛰어갔다고 합니다. 이제 열심히 뒤쫓은 거지 그 길인 줄 알고 선생님은 검은 남자가 저 멀리 사라지는 걸 확인하고 다시 오른쪽 길로 가기 위해 발걸음을 뗐습니다. 그런데 또 누가 선생님 어깨를 확 잡아 돌려 세우더랍니다. 이번엔 흰옷을 입은 큰 체구의 남자가 혹시 어떤 여자아이가 지나가지 않았나요? 라고 똑같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왠지 흰옷이라 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여기 오른쪽 길로 갔어요 라고 사실대로 말해줬다고 합니다. 그러자 흰옷을 입은 남자가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하고 오른쪽 길로 빠르게 뛰어가더래요. 선생님도 저에게 가기 위해 흰옷 입은 남자를 따라 오른쪽 길로 발걸음을 옮기셨는데 뛰어가던 남자의 뒷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흰옷을 입은 남자의 다리 부분이 검은색이었대요. 선생님은 너무 소름 돋아서 안 돼! 안 돼! 하면서 잠에서 깨셨대요. 선생님은 꿈이 너무 심상치 않아서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엄청 걱정하셨다고 해요. 다행히 선생님이 꾸셨던 심상치 않은 꿈과는 다르게 저에게는 별일이 없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당분간 조심하라며 저에게 일러주셨던 선생님의 모습과 꿈 이야기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읽어보니까 얘는 중학교 1학년 때 종합학원 다닐 때 거기 선생님이 나를 위한 꿈을 꿨잖아. 그거는 그 스승이 담임 선생님은 아니었어도 나에 대한 애정과 나를 아끼는 마음이 컸고 또 나 역시도 그 선생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됐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위험한 일이나 어떤 인생의 어떤 부분에서 손목을 받을 수 있고 두 분 다 신가물이 조금 있는 식스센스가 뛰어난 어떤 부분이 있었고 검은색 옷을 입은 저승사자가 따라 붙었다. 이거를 꽃님들은 무조건 나의 생명에 어떤 지장이 있거나 나를 내가 사고를 당하는 거나 이것만 생각하지 마. 왼쪽과 오른쪽의 갈림길에 섰을 때는 진로의 선택도 돼요. 학생이니까. 내가 이과를 갈 거냐 문과를 갈 거냐 아니면 내가 학교를 고등학교를 어디로 선택을 할 거냐 이런 진로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흰색 옷을 입고 또 다시 나를 따라왔다는 거는 끝없이 그러니까 그게 부모 같은 존재가 너는 문과를 가야 돼 나는 이과를 가고 싶은데 그런 부분도 되고 사악한 친구 한마디로 얘기하면 껌 씹는 친구나 비행 청소년 어떤 유혹의 길을 빠질 수 있는 부분에서 그거를 이제 땡기는 친구 비행 친구들과 그걸 벗어나게 하면은 보호자의 선생님이 빛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결론을 얘기하면 인생의 큰 갈림길에서 그래도 오른쪽이었기 때문에 당신은 바른 길을 선택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돌진을 하고 있었다. 이거를 이제 예지몽으로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로 저승사자가 확실했었다면 나는 죽을 고비 아니면은 우울증, 좌절, 흔들리는 마음 이러한 인간 고락의 시기도 됐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꽃님들 우리는 무엇인가의 큰 수호의 느낌을 받는 예지몽이나 선몽을 꿀 때가 있고 알게 모르게 나의 윗대의 조상이나 현세의 귀인 같은 존재는 반드시 있습니다. 힘들어도 뚫고 나갈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꽃님들 도움 되셨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